네, 일단 끼니를 자주 거르게 되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두피와 모발에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탈모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또 음주나 흡연을 자주 하거나 불필요한 약물 섭취를 많이 하시는 것도 염증성 물질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두피의 영양 공급,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탈모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. 또 이 모발이 가장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는 한밤중과 또 하나 시간대가 밤 8시에서 10시 정도 사이로 보고 있거든요. 따라서 이 시간대에 음주나 야식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혈액이 두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소화기관 쪽으로 몰릴 수가 있는 겁니다. 고순덕 변호사님, 밤 8시 이후에는 가능한 음주와 야식을 피하셔서 남는 혈액을 두피에게 양보하시기 바랍니다. 네, 흔히 검은색 식품을 먹으면은 두피 건강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물론 이 검은색에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꼭 검은색이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반대로 우리가 흰색 팥뿌리를 먹거나 노란색 호박 고구마를 먹는다고 해서 모발 건강에 안 좋거나 혹은 모발이 흰색, 노란색으로 변하지는 않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이 탈모라는 것이 워낙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식습관으로만 고치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이 모발을 만드는 원료, 구성 성분을 보충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모발을 구성하는 성분의 대표는 글리신과 프롤린이고 이 두 가지 성분은 대표적으로 쥐치라든지 돔, 모시조개, 홍합, 밀베아, 쥐누니콩, 서리태콩 이런 음식들에 많이 들어있습니다.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 때도 재료가 필요하듯 만약 탈모를 예방한다면 모발을 만드는 구성 성분만은 꼭 보충을 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